네. 아닌 것을 분류를 해볼게요. 이게 탈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거를 네. 나눠놓으라 이거죠? 그렇죠. 여러 가지 준비해놨습니다. 아, 이거 생수는 당연히 이거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생수. 홍삼 이거 없어 네. 못 먹어. 없어 못 먹어. 우리 햄버거 아침에 대표시니까 네. 잘 좀 맞추세요. 보리, 네. 옥수수. 뭐 다 넘기세요 그쪽으로. 네. 아닌 것은 이쪽으로 놓겠습니다. 네. 옥수수. 네. 아 옥수수는 차가 안 좋은 것 같은데. 헛개 이거 이거 좀. 헛개. 술 먹고 좋아서. 네네. 네.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. 육전에 네. 옥수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? 네? 옥수수 아니 옥수수차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차 네. 먹었어요. 근데 그게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에 수분을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. 옥수수차. 네네네. 네. 그러면 절로 가자. 네네네. 옥수수차. 옥수수 수염차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. 옥수수차가 있어요. 어느 거? 아 달라요? 네. 옥수수차. 수염차. 수염차. 수염차 빼. 옥수수 수염 빼. 수염 빼. 수염 뺏는 건가요?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됐어? 됐어? 아 네네. 네. 이거. 네 좋습니다. 지금 네.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잘 골라주셨는데. 아 그래요? 네.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골라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홍삼. 이 녹차 빼겠습니다. 녹차 아니다. 녹차 빼고요. 녹차 카페인이 조금 있어. 그렇습니다. 아, 녹차 네네. 빼야 돼. 아 그리고 스포츠 음료 이거 빼겠습니다. 아, 아 그래요? 스포츠 음료 빼야 이거 좋은데, 하고요. 좋은데. 그 다음에 이거 홍산물. 홍삼. 아 이건 괜찮습니다. 아, 네, 이건 아, 왜? 아 제가 아, 욕심이 써먹은 건 아니고요. 네. 네. 이 맛을 보면은 또 좀 확인이 되는데요. 아, 네. 아, 농도 자, 일단은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. 아우 맛있어. 네, 지금. 골라주신 것 중에 네. 이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쪽으로 네. 빼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저렇게 곡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들, 이런 옥수수 차라든지 헛개수 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아. 네,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 정도만 들어있죠. 네. 상당히 좋은 수분 공급의 원료가 될 수가 있고요. 네. 네, 그다음에 제가 홍산물 맛을 조금 봤었는데요. 이 홍산물 네. 맛을 본 이유는 이 속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좀 보려고 아. 먹어봤습니다. 아, 너무 달면 안 홍산 가공된 물 중에서는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네. 탈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. 이 정도는 괜찮군요. 그렇습니다. 이쪽에 분류된 거를 대체적으로 보시면 좀 달짝지근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. 녹차, 굉장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. 그쵸?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스포츠 음료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 스포츠 음료 속에는 약 한 300에서 500cc 정도의 스포츠 음료만 섭취를 해도 각설탕을 5개에서 10개 정도. 10개 정도. 그렇게 많아. 우리가 믹스커피 아이고. 먹을 때 각설탕 한두 개 넣는 것도 네. 두려워서 잘 못 네. 넣잖아요. 이거 한 잔 드시면은 요 정도만 해도 각설탕 서너 개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수분 소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, 그래서 이 스포츠 음료가 술 깰 때 좋구나. 네. 그래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손쉽게 칼로리를 섭취하고 손쉽게 이온을 섭취하고 싶을 때에만 드셔야지 평소 갈증 난다고 이걸 드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술이 나왔는데요. 아, 그거요? 네. 네. 이재용 MC께서 잘 골라 주셨습니다. 여름철 더우니까 또 맥주도 많이 드시잖아요. 그런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수분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와 같이 시원하게 청량감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알코올성 음료들도 모두 다 만성 탈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할 테니까요.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요거거든요. 탈수를 네. 부르지 않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요거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거까지 기억하려면 힘들어. 요거 기억하려면 힘들고 요거만 딱. 아, 네, 네. 예, 예. 좋습니다.